경제폭망 민생 파탄 못 살겠다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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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은닉 국기 문란 못 살겠다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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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이번 4월 10일 확실하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우리 선수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주공화국의 백미, 바로 총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하는 것이고 정치인들이 대리하지만 결국 국민이 심판해야 합니다.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줘야 합니다. 지난 성과를 평가해서 정말로 잘했으면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잘못했으면 주권자를 실망시켰으면 그 자리를 새로운 인물에게 다른 정치 세력에게 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국민이 집권 여당의 지난 2년을 심판하는 날 4월 10일 승리할 준비 되셨습니까?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이자 국민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국민이 대결하는 날입니다. 민주당이 승리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민주당의 승리를 넘어서서 바로 국민이 대한민국 주권자가 승리해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국민 승리의 도구입니다. 훌륭한 후보들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 승리의 유효한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